아니, 코팅을 내야죠. 오일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예. 해보신 거는 뭐 어떤 오, 거는? 오일타 바꿔가지고 꺼져봤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컴퓨터 자체를 만져본 건 없고요. 혹시 VGA 카드 뺐다 했다고 요 정도? SSD였나? 메모리도 뺐다 꺼져보셨고 네. 그래픽카드도 뺐다 꺼져보셨고 아니요. 아니. 이게 요것만 해봤어. 아 요것만? 되네? 이 화면 나오네요? 이 화면도 안 나왔어요? 아무 자체 아프팅이 안 나왔어. 모니터에 따라 나왔을 때도 안 나왔을 때도 있는데 두 개를 바꿔놨어요. 아 그래요? 입력 소스가 없다 나왔어요. 이 모니터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픽 카드에 전원 케이블이 안 꽂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픽 카드에 전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안 꽂아졌다는 그 멘트인데 지금 살짝 빠졌어요. 요거 살짝 빠졌어요 그죠? 이게 빠진데? 더 이상 안 들어가지 않나? 이거 뺐다 꺼주신, 이거 만지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건 없어요. 없다고요? 잘못 꺼져졌어요, 지금. 예전에도 그랬거든. 근데 어째, 어떻게 하다 보면, 됐다. 어째 살짝 붙어가지고 꺼졌을 수도 있고. 이거 컴퓨터 구입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조립을 했어요. 직접? 아니, 그 누가 아시는 분이 해가지고. 아, 아시는 분이 조립을 해줬다. 네. 자, 보세요. 이건 다 들어간 거 아이가? 이건 다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옆에 안 들어가. 아, 옆에? 네, 옆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안 들어가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걸리는 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올라왔었어요, 아까. 그럼 원래부터. 안 들어가죠, 그럼. 그럼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네. 일단 이걸로 생각이 돼요. 방금 메시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래픽카드 고장이 파워 고장이에요. 아까는 이런 메시지 안 떴었어요. 뭐한테 문제인지 알고. 아, 들어갔네. 얼굴은 안 나온다. 눈 목소리만 나와. 아, 사투리 쓰면 안 되겠다. 제 얼굴도 안 나와요. 아니, 순천인데 사투리 쓰면. 아, 안 돼. 거기서 앉아도 안 나와, 얼굴. 홍천만 나와, 홍천만. 오케이. 나오죠? 그럼 이게 제가 손대지 않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는.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꽂을 때 잘못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예전에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뭐 쳤다 뺐다 한번 막 데이터 하더라고. 이걸 빼신 적이 없다면서요? 난 안 뺐죠. 그러니까 빼신 적이 없으면 처음부터 꽂을 때 잘못 꽂은 거라고. 집에 모니터를 어떤 걸로 연결하세요 혹시? 그 친구가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고. HDMI. 요거? 예. 요거 여기다 연결했죠? 아니요. 여기 있었죠. 에이, 여기 아닐 건데?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걸 여기다 했다고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화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다 하라고 그랬겠죠? 아, 그 크기인가? 아, 맞다. 이거 VGA 카드이니까. 이건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거기다 꽂으면 원래 화면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사장님, 이런 김에, 이거 혹시 업그레이드 있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 할 건 사실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봐. 아, 그래서. 1660이에요? 네. 1660이면 한참 세 거네. 그죠? 근데 좀. 게임 안 된다 해가지고. 좀 렉이 좀. 아, 렉이 무슨 게임 하는데요? 그건 사양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니가 뭐라 쓰는데? 왜냐면 1660은 아직도 현역이에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컴퓨터 좀 느려요. 네. 네. 윈도우가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느려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양은 3500X에 16기가 SSD 500기가 1660 슈퍼. 이건 그냥 딱 옛날에 배구용으로 팔던 컴퓨터 맞아요. 느린 거는 단순히 윈도우만 다시 깔았을 때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부품도 다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냥 저는 돈만 줬으면 뭘 해줘요? 아, 부품 선정은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아, 네. 인터넷도 느리네? 네, 인터넷도 좀 느려요. 이거는 일단 추천하는 거는 윈도우 다시 깔아보는 거. 아, 용량도 너무 많았다. 혹시 이 안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지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아니요, 딱히. 없죠. 이 GTA가 용량을 많이 먹었을 거야. 이 용량이 엄청 많더라고. 요거는 윈도우를 깔면 부품 쪽에 문제 없지 하는 이상 속도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게 지금 오늘 또 토요일이고 해서 제가 바로 작업은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행히 큰 고장 없이 처리 됐네요. 그래픽 카드 고장인 게 없는데. 나는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땡큐.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요.